크리스텔 푸티콜랭은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은 요구만 해서는 안 되고 강제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잘 당하는 사람들, 즉 에코이스트들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크게 실망합니다. 특히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때 크게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 존중을 에코이스트만큼 능숙하게 잘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에코이스트들은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상대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때로는 강하게 요구하고 고집을 부려서라도 존중을 받아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며 살아가죠.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존중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만만한 상대를 어떻게든 무시하고 짓밟는 데에 익숙하죠. 이 나르시시스트들로부터 존중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식과 내공이 필요한 일이에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오늘 내용을 섣불리 시도하지 마시고 오랜 기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가 우리를 존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존경을 받아내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신비로운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앞에서는 절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특히 약점이 될 만한 이야기, 내가 잘못했던 일, 실수했던 일, 내 약점, 흠, 단점 등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보이더라도 쉽게 속 얘기를 꺼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쏟는 감정과 노력의 양만큼 당신을 무시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만 조금 친절하게 대하고 당신이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을 때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만 교류하는 식으로 아주 사무적으로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중합니다.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할 줄 알아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들에게 이용할 만한 약점은 절대 공개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세요. 두 번째, 나르시시스트가 떠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하세요. 나는 네가 내 곁에 있든 없든 상관없어 라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세요. 갈 테면 가라는 자세, 너 없어도 난 잘 산다 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당신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들은 거부당하는 것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네가 아니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언제든 쉽게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끔씩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독립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지원이 없이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용당하고 휘둘리기 딱 좋은 조건이 돼버립니다. 성인이라면 반드시 직장을 구하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해요.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면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 정도가 덜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를 맡길 때도 없어서 경제활동이 멈춰있는 경우가 있다면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뭔가 계획을 짜서 열심히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세요. 이를 갈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중한 일인데 나르시시스트는 그걸 이해 못하죠. 정말 답답할 정도로 무식합니다. 일단은 엄마로서 아이를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부모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책임감이 있어야 아이는 제대로 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혼자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할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키우면서 갖게 된 삶의 지혜와 내공 덕분에 남들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즉, 나르시시스트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여러분의 손으로 정의로운 심판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경제활동을 멈추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희생하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느라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거나 혹은 신체적 제약이 있어서 또는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쇠약해져서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독립하셔야 합니다. 만일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에 나르시시스트 부모에 대처하는 법 영상을 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화를 먼저 종료하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무례해지고 의미 없는 말들만 오갈 뿐인 것을 알아채셨나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기분은 점점 더 나빠지고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더 복잡해질 뿐이죠. 그러니 이제 그들과 길게 대화할 생각은 애초에 버리시고 할 말을 다 했다면 먼저 대화를 끝내버리세요. 물론 상황이 심각하거나 병적인 나르시시스트 앞이라면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진 후 사용하셔야 해요. 다만 대화를 먼저 끊고 일어나 가버리는 것이 상대의 기를 죽이고 기선을 제압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끝낼 때는 마무리를 어떤 말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말이나 대충 하고 끝내면 됩니다.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뚝 끊고 그냥 자리를 떠나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너 말고도 신경 쓸 일이 태산이다 라는 식의 자세를 보여주고 지나간 대화에 대해 일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그 사람보다 더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중요한 일들이 여기저기 많이 쌓여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마치 고부가가치 상품 바라보듯이 보게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없고 쉽게 얻을 수 없는 귀한 무언가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 대우받는다는 면이 좀 깨름칙하긴 하지만 어쨌든 더 이상 무시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을 건드릴까봐 조심조심 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가차없이 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곡을 찔러서 상처 주는 행동을 나 자신에게 어느 정도는 허용하세요.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불완전함만 감싸주지 마시고 나 자신의 불완전함도 똑같이 감싸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네가 아무리 고통스러워 해도 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라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 같아서 괴로운 마음이 들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아무 잘못 없을 때 그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괴롭혀서 억울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상황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의 심판이 필요한 시점에만 냉정한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아무리 갈등이 커질 것 같아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감정을 꽉 붙드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단호함으로 무장하시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협상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볼 때 그건 거짓말이야.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다시는 내 얼굴 볼 일 없을 거야. 여섯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눈높이를 이해하세요. 나르시시스트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아예 떠나서 홀로 외딴 섬에서 고고하게 살 생각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이 세상에서 나르시시스트들과 어떻게든 공존할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이들의 눈높이를 적절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장난감을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죠. 아이들의 눈높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스트를 몸만 큰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몸을 낮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득하는 것이 이들에게 존중받으며 공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죠. 명성이나 유명세, 권력, 영향력 등 나르시시스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고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유치해 보이는 장난감이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듯이 내가 볼 땐 유치한 것들이 나르시시스트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낮추고 낮은 자세를 취해서 그들을 설득시켜가면서 공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일곱 번째, 그들보다 더 강한 통제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다루는 강력한 형사나 재판관처럼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상황을 공정하게 관찰하고 정의롭게 판단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나르시시스트의 실체를 파악하고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할 누군가가 곁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곁에 두고 싶은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뭐라고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해. 나는 신이 아니야. 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누군가를 항상 필요로 합니다. 신은 아니지만 최대한 신을 닮은 모습으로 누가 봐도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싸웠을 때 그 부모가 상황을 아주 신중하게 제대로 관찰해서 진짜 잘못한 아이에게 적절한 훈육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최대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의로운 결말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게 맞겠죠. 우리는 부모가 되면 어떻게든 자녀를 판단하고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더라고요. 부모가 정의롭게 판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아이는 뭐가 옳고 그른지 아무것도 모른 채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힘으로 누르고 괴롭혀도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부모는 절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대하듯이 나르시시스트에게도 여러분이 부모의 모습이 되어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특정 그룹에서, 사회에서, 어디에서든 나르시시스트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존중을 받아내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에코이스트들은 그저 소소하고 평범한 것들로 만족하며 세상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탐탁치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세상에 나르시시스트들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그저 내면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평안을 충분히 즐기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나르시시스트가 없는 세상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일상이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도 않고 또 그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도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나 자신을 갈고 닦아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내 가까운 주변이라도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삶이 진정한 선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